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9월 25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.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입니다. 직불금 불법 수령이 친환경 농업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농사도 안 짓는 땅 주인들이 직불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입니다.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파주 평야입니다. 논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. 이 가운데 한 논, 농약 대신 우렁이가 잡초를 없애줍니다. 이렇게 벼를 키운 지 5년,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. 학교 급식에도 납품하게 돼 수익도 안정적입니다.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땅 주인이 농민에게 친환경 인증 취소를 요구했습니다. 같은 논에 대해 농업 경영체 등록은 땅 주인 이름으로, 친환경 인증은 농민 이름으로 된 게 문제였습니다. 땅 주인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탄 게 들통난 겁니다. 실제 불법 수령 기간은 5년. 하지만 땅 주인은 직불금 환수의 과징금까지 물어내야 할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하자 부정수급 기간을 1년이라도 줄여보겠다며 이같이 요구한 겁니다. 상황이 그러니 알아보니 취소해야 된다. 근거자료를 내려달라고 하더라고. 그렇다면 벌금만 물고 그냥 그대로 간다고. 농민은 결국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농민은 인정을 포기하고 내놓겠다. 그래서 다시 진짜 피해를 그냥 6,000평을 친환경을 포기하는 그 상황이 왔어요. 경기도 안성의 밭.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했습니다. 땅 주인이 직불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. 관리수령했단 말이에요? 그럼 나는 친환경 농사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. 조마조마해요. 또 전화 올까? 또 전화 올까? 그럼 나는 결국은 농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. 최근 3년 사이 국내 친환경 인증 농가는 16% 줄었습니다. 땅 주인의 불법 직불금 수령과 무관하지 않다고 농민들은 주장합니다. 그러니까 잘못하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고요.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직불금. 일부 농민들은 지금처럼 땅 주인들의 배만 불릴 거면 차라리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.